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사공부터 열심히 해야 하게 됐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이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의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고1 한국사 장유리입니다. 자, 한국사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한국사 학습에 뿌리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바로 그런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자, 한국사 학습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국사를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배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 때 쭉 배우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내신을 치르시면서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배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꼼꼼하게 쌓아올린 실력이 곧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은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에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바로 이 시험, 과거에는 따로 준비를 하셨어야만 해요. 왜냐? 교과서가 정치사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교과서는 정치사 이외에도 경제사회, 문화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교과 과정만 잘 따라와도 그게 내신이죠? 그게 곧 수능 기초죠? 거기다가 한국사 능력 검정이라는 든든한 자신감까지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국사는 활용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등 역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사, 세계사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 그 어떤 흐름인들 제대로 정리를 해 두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한국사는 달라요.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바로 이전의 역사 전근대사라고 하죠. 이게 세계단원. 그리고 그 이후가 바로 근현대사가 됩니다. 그게 또 반의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축약해서 배우셨을 이 근현대사가 정말 그 비중이 대폭 강화된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정치사 위주로만 배우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경제사회 문화까지 엄청나게 그 비중이 강화됐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한국사 심화 과정을 공부하신 그게 바로 고등한국사입니다. 자, 부모님도 국사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국사와 여러분들이 배운 한국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국사는요, 전근대사예요. 근현대사 내용이 여러분들 때보다 훨씬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요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훨씬 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심화적이에요. 난이도가 훨씬 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출제되는 문제 수준도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사라는 과목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어려워지는 것도 알겠어. 바짝 긴장들 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사는요, 역사는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예요.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것부터가 바로 한국사 학습입니다. 책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그죠? 각종 영상 매체들 통해서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재미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한국사 학습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1강 시간에 석기시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료인데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들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이 제시가 돼요. 그럼 보세요. 한번 보세요. 물을 지어서 이동한다 라는 말만 들었을 땐 그렇구나. 딱딱하죠. 여러분들이 흥미를 놓쳐요. 그런데 정말 무리를 지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큰 코끼리가 뛰어오는데 어떻게 혼자 다녀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벌써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역사에 대한 흥미가 생겨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 여유가 있을 시기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역사학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흐름을 좀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나라가 무엇이고 그 다음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대략적인 큰 틀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인 수능은 바로 이 전체 범위가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기릅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 기간에 범위가 정해지실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파셔야 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때 가셔서 남들 국영수 실력 완성하고 있을 때 고1 때 배운 한국사 다시 꺼내드셔야 돼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고1 내신 대비 꼼꼼하게 잘합시다. 벼락치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내신 한 번 한 번이 곧 수능입니다. 그 생각을 꼭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어떤 천재가 한 번 배웠다고 다 할까요? 반복이 곧 실력 완성인데요. 확실한 이해가 있다면 반복 학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1 때는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내신 대비하는 것, 그게 곧 수능 기초 과정이에요. 수능 필수 과목, 바로 한국사. 누가 먼저 시작해서 누가 먼저 꼼꼼하게 그 실력을 완성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바로 고등 대표 한국사 장유리였습니다.